이 영상은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소정의 광고비를 지급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드디어 대기업의 광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옥스포드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제가 조립해보는 첫 옥스포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국내 최초의 현대식 백화점 건물이죠.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본떠서 만든 옥스포드 제품이 오늘, 바로 오늘 출시가 됐습니다. 무려 1930년도에 이 현대식 건물이 새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브릭 수는 1196개, 그리고 살펴보니까 미니피규어는 4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요거 판매 일정이 정해졌다고 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프라인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오늘부터죠. 4월 16일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지하 1층에 있는 익스프레스 존이라고 있나봐요. 네, 그곳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입니다. ssg.com이죠. 쓱닷컴. 네, 우린 쓱닷컴이라고 부르죠. 4월 19일부터 판매가 됩니다. 요 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남겨놓을 건데 구매는 4월 19일부터 가능하시니까 요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원인데 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카드 할인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화점 오프라인 사은 행사도 있대요. 4월 16일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소진시까지 신관 7층에 있는 사은 행사장에서 이루어지고요. 대상은 당일 본점 100만원 이상 구매하신 영수증이 있으신 분들은 교환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 맨 마지막에 요 제품이죠. 옥스포드 신세계백화점 제품을 두 분께 나눠드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략적인 박스 이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겉면에는 이제 신세계 메인스토어 그리고 이제 브릭수나 이런 거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별다른 큰 이미지는 없이 그냥 이렇게 제품의 이미지가 딱 정면에 탁 박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뒷모습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볼거리가 좀 있는데 뒤에 이렇게 완성된 모습도 있고요. 잘 보이고 있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밑에 이제 1930년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현재의 모습까지 이제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비교해서 같이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조립을 한 다음에 미니피규어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미니피규어는 일단 4명이 들어있고요.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들어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마가 이렇게 치마 형태는 아니고 그냥 일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특이한 게 레고와는 다르게 얘네가 다 조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헤어만 빼고 나머지 목까지 다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슴팍에 이제 그 신세계 마크죠. 요거는 되게 조그만데 요게 스티커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약간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 디테일을 더해주기 위해서 더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미니피규어가 되게 특이했던 게 의상 부분이 이게 재질이 그냥 천 재질이 아니라 약간 반 플라스틱 같은 거, 이게 무슨 재질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접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목에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은 조금 어색하죠.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게 옛날 시대의 그 의상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가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품백을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 뭐 명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품이겠죠. 또 여기 신세계백화점이 명품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명품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크가 완성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좀 더 클 줄 알았는데 크기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한 요 정도 높이, 뭐 손가락 두 개 살짝 뻗어서 될 정도의 높이에 좌우폭은 그래도 꽤나 넓습니다. 좌우폭은 꽤나 넓고 외부 디테일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뒷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옆모습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 건축물은 거의 약간 형태가 이렇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립할 때 좀 반복이 있어요. 반복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세계 붙여주는 거, 그리고 외부에 보시면 이렇게 간판이 있죠. 간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주실 수 있어요. 약간 여러 가지 광고판을 바꿔서 달아줄 수 있습니다. 얘도 바꿀 수 있고 얘도 이제 여유분으로 얘로 바꿔줄까요? 얘는 이게 두 개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있죠. 그리고 얘도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고 그리고 얘도 뭐 아까 달려있던 거 얘도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요쪽 보시면 이렇게 신세계 메인스토어
서울이라고 써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교체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로 교체해줄 수 있고요. 온리 신세계 메인스토어 서울 뭐 이걸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게 좀 더 세련된 글씨체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걸로 해줄게요. 이 천장 부분이 굉장히 이 옥상이라고 하나요? 천장이 아니라 옥상 부분이 나름대로 표현이 잘 됐어요. 이 뭐라 그러죠? 이 옥상에 있는 테라스 같은 이 형태를 잘 표현해줬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이제 열리지가 않아요. 열리는 구조가 아니라서 모듈러처럼 이렇게 열어서 내부를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디테일은 전혀 없고 외관을 되게 멋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부분에서 내부를 좀 못 본다는 건 좀 아쉽지만 전체적인 이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괜찮았고요. 조립하는 방식도 저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레고 못지않게 꽤 재밌는 조립법들이 많이 나오고 레고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브릭들도 많아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 제품 총 브릭수 1196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4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9일부터는 쓱닷컴, ssg.com에서 구매를 하시면 카드 할인도 되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제가 조립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기대 이상으로 조립하는 재미가 괜찮아요. 그리고 조립감이라고 하죠. 손에서 느껴지는 그 조립감이 레고 못지않게 아주 옥스퍼드도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니피규어보다는 건물 자체가 마음에 들었고요. 모듈러 같은 이제 내부의 디테일을 기대하시기보다는 랜드마크 시리즈나 아니면 아키텍처 시리즈 같은 건물의 외형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조립을 하시면 더 재미있게 조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한번 외관 살펴봤고요. 이제 이벤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이벤트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계정부터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첫 번째, 지금부터 5초간 나오는 영상을 캡처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캡처하셨나요? 자, 그럼 그 사진을 여러분들의 인스타 계정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실 때 @main_신세계 샵옥스포드 샵신세계백화점 요 세 가지를 꼭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업로드를 마치셨다면 그 게시물의 URL, 인터넷 주소죠. 그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함께 이메일 주소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은 지금부터 4월 16일부터 4월 18일 일요일 자정까지 밤 12시까지로 딱 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두 분 당첨자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드릴 거고요. 따로 이메일도 드릴 거니까 그때 답장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광고도 받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해봤습니다. 옥스포드를 제가 처음으로 조립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인상을 받아서 앞으로 옥스포드도 할지 말지 고민이 많은데 혹시라도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옥스포드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광고 겸 리뷰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